안녕하세요. 포마사포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곡선의 오목과 볼로, 곡선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지, 그치? 형태인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곡선의 증가, 감소, 그래프를 연습하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이야기는요, 뭘 쳐다보는 거야? 해당 함수의 도함수 f'x를 쳐다보고 독해줬었다 이거야. 그쵸? 근데 이제 지금부터 풀어나갈 곡선의 오목볼록이요. 이거는 뭘 보는 거죠? 예, 주어진 함수의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를 독해함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그 원래 있던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논할 수 있다. 그쵸? 또 하나 더 변곡점. 그쵸? 변곡점. 변곡점도 뭘 보는 거야? 이계도함수를 쳐다본다 이거죠. 그래서 자,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리뷰 잠깐 한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할게. 봐요. 요거 하나만큼 머릿속에 타투해두라고 얘기했어. 뭐냐면은 자, 원래 있던 원함수가 흰색으로 할까? 흰색. 자, 이런 3차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요. 이거 하나 또 머릿속에 타투 해주기로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의 왔었죠. 이게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놔. 관련된 모든 게 다 끝나요. 그쵸? 지금 일단 y컬 fx요. 3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이것에 지금 특징점이 있는 지점들은 여기가 극대극소죠. 그쵸? 극대극소. 따라서 요거 미분한 것. 3차를 미분하면 몇 차야? 당연히 2차겠죠. 2차가 되면서 길이가 0되는 지점, 0되는 지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2차 함수 쉐렛. 이렇게 쉐렛. 그치? 이게 y컬 f'x. y컬 f'x. 저 fx의 도함수인데. 언제 0대? 알파베타에서. 그쵸? x컬 알파베타에서 0되면서 부호가 증가 0, 감소, 감소 0, 증가. 보이지? 증가 0, 감소형 증가, 증가형 감소형 증가. 따라서 극대극소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주어진 함수에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구간이나 극대극소를 파악할 때는요 도함수를 봐주면 되겠고. 다음에 하나 더. 저 있던 y컬 f'x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3차를 미분하면 2차, 2차를 미분하면 1차잖아. 그쵸? 1차. 당연히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1차 기울기 양수예요. 이때 0 되겠죠? 그래서 쉐렛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가 감마 할까? 감마. 따라서 감마 이계도함수가 y컬 f2'x요. 얘가 이렇게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이러면은 해당하는 지점의 원함수는요 뭘 가죠? 여기서 변곡점. 그쵸? 변곡점을 갖는다. 그리고 독해하게 그림만 쳐다봐 주면 돼. 봐. 이계도함수가 음수면은요 생각해봐. 3차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쵸? 2차, 1차 이건데 이계도함수가 음수야. 음수면요 원래 있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 그쵸? 위로 볼록.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요 원함수는요 아래로 볼록 됐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제 어떤 문제를요 이계도함수와 관련된 오목볼록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쵸? 얘 같이 문제 풀어갑니다. 자, 문제 곡선 y컬 x 더하기 e 사인 x요. y컬 x 더하기 e 사인 x요. 자, 이것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이요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묻습니다. 아래로 볼록 한 이런 형태의 구간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것도 사실 그래프만 그리면 쉽게 나타나요. 이거 굉장히 잘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쵸? 매우 유리하다. 문제 풀 때 미분 적분 다 통털어서 봐. 두 배 사인 x요. 여기가 이제 뭐야 좋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한 줄에서 사인이요. 쉐렛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최대값은 이고 아 뭐한 거야. 두 줄이 한 줄이죠. 한 줄이면 되겠죠. 다시요. 잘못했다. 다시 한 줄이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네, 2파이까지 파이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요 쌍이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값은 얼마야? 두 배 확대했으니까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사실 이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란색 그래프 하고요. 빨간색 y컬 x요. y컬 x 이거잖아요. 그쵸? 예, 뭐 대충 그릴게. 해서요. 이거를 더해주면 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간. 자, 더해볼게. 더해주면은 익숙해지면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파란 거에다 이만큼 더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기 때문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1 더하기 1은요.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일단 2까지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더해지는 어떻게? 일단은 더해진 양이 여기다가 요만큼씩을 더하는 거죠.
이만큼씩을 더해주면은 더해주면 이때 여기 지나죠. 그렇죠? 다음에 이때 여기 지나죠. 하여튼 계속 뭔가 더해져. 더해지니까는 이 파란색 값보다는요 더해진 것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 그래프야. 이건데 문제에서요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니까요 그림만 그려서 끝났죠. 파이부터 어디 사이야? 2파이 사이에서는요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파이부터 2파이까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대수적으로 풀어서 확인해 주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림 이야기 y 콜 x 그리고요 y 콜 e 사인 x 그린 다음에 더하기잖아. 양수끼리 더해주면은 일단 점 찍어봐. 여기 0 지날 거고요 0 더하기 머시기는 여기 지날 거야. 또 0 더하기 파란색 머시기는 여기 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군데를 지나면서요 이 파란색 지선에다 이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될 거야. 파란색 지선에다가 이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거가 딱 눈으로 보이잖아. 이걸 대수로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문제 풀이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y 프라임은요 네. 미분 1 더하기 2배 코사인 x. 오목볼로 얘기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한 번 더 y2 프라임이요. 한 번 더 미분해주면요 마이너스 2배 사인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생각해봐. 야 3차함수 야 3차 미분한 1차인데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곳은요 어디야? 여기죠. 그렇죠? 2개 더함수 양수일 때 이쪽 와봐. 원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건요 2개 더함수 어떤 때? 양수일 때 이때잖아.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면 끝나는 거야. 그쵸? 따라서 이게 더하시 이놈이요 0보다 더 클 때요 그때 아래로 볼록이었네요. 따라서 사인 x가 마이너스로 나와주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쵸? 사인 x가 언제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쵸? 이때 0보다 작잖아. 그쵸? 파이부터 2파이까지도 되겠고 또는요 이것도 가능하죠. 한 바퀴 돌렸을 때 사인 x y좌표 0보다 작을 때는요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 이렇게 얘네들이 0보다 작겠지. 이해갔지? 굿. 2개 더함수 찾아보면 되겠다. 2개 더함수를 찾아봐줘서 그거를 저 왼쪽에 있던 저 그래프 3차, 2차, 1차 탑투 해가지고서요 그냥 저 내용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남겨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y는요 x의 제곱 한 다음에 y는 x의 제곱 해놓고 다음에 뭐야 예, ln x 마이너스 ln x 빼기. 자 이것이 위로 블록한 부분의 x 값의 범위에서 이번에 위로 블록이니까 자 주목 3차함수요 어, 위로 블록 여기잖아. 여기니까요 2개 더함수가 음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리 와봐. 위로 블록한 거 이거 찾으래 원함수가. 그렇죠? 이걸 찾으려면은 오목 블록은 당연히 뭘 보는 거야? 한번 미분하고 한번 더 미분해서 2개 더함수가 음수인 거야. 여기를 읽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찾은 정답은 요놈 안에 2개 더함수 y2 프라임 요 값이요 요 함수 값이 어떻게 음수인들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 거지. 그렇지? 이해갔지?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y 프라임이요 앞미분 뒷고 다음에 더하기 뒷미분 맞고 뒷미분 맞고 x분의 1 x제곱이니까요 x 남겼네. 그쵸? 한번 정리해 줄게. 얘는요 y 프라임은 지금 2x l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요. 그쵸? 한번 더 미분 y 2 프라임은요 앞미분 요거 곱셈미분법이죠. 예. 앞미분 뒷고 더하기 뒷미분 맞고 하면 2 나오네요. 그쵸? 다음에 뒤에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미분할 수 있죠. 얘가 지금 0될 때가 0될 때는 변곡점이고 얘가 어떻게 해? 얘가 지금 0보다 작을 때 그래야만 다시 한번 1차함수가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원함수는요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3차함수 양수니까 위로 여기 위로 볼록이 2차함수 이렇게 1차함수 이렇게 기억했지? 따라서요 이거 만족하는 엑셈을 찾아줄 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이 문제 큰일 뻔했네. 그쵸? 이 문제 자체에서 아, 미안하다 미안 쏘리 이거 정의형 먼저 체크해야 돼. 특히 분수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떴을 때 정의형 체크 x는요 무조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지금 이게 성립합니다. 그쵸? 로그 성립 요건 따라서요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ln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쵸? 돌아갑니다. x는요 2의 2분의 1 승이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범위는 빰빰 예, 0보다 크고 루트 2보단 작을 때 저 사이가 되겠네. 따라서요 0보다 크고 루트 오일러 상수 2보다 작을 때 정답. 이해 갔나? 자 돌아와서 별거 없죠? 별거 없어. 그치?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다항함수 배울 때부터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거야. 당연히 다시 한번 복습한 거고 타투 3차함수요 오 2차함수요 오 1차함수요 오 근데 원래 있던 원함수의 그래프가 3차함수 위로 볼록일 때는요 자 2개 더함수 어떻게 해? 음수인 구간 이때 얘가 음수일 때에 위로 볼록 이게 더함수가 양수일 때 그때 원함수는요 아래로 볼록 기억했지? 외우는 게 아니라 딱
정리해 놓고서 그걸 대수적으로 파악하던 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봐 주던 계속 이거를 반복해 가면 되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